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큰포스트 인터뷰에서는 카디오코인의 박희재 대표님과 마이클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로 바로 들어가세요. 제일 첫째로 카디오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결국 저희는 이제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예방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 팀이 시작을 했고요. 이 심혈관 질환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거의 30% 정도의 사망 원인을 이제 심혈관 질환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90% 정도가 이게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것도 이제 결국은 운동을 하고 적절한 운동하고 이제 적절한 식단을 먹었을 때.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치기가 힘든 이유가 결국은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습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 그러면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의 보상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이거를 풀어가 보자 라고 해가지고 저희 팀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블록체인의 보상 시스템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 또는 좋은 건강에 좋은 것들을 이제 구매하는 분들한테는 저희 이제 크립토커런시를 이제 주자 라고 해가지고 그런 목표로 예, 저희 팀이 뭉치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런 카디오코인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보상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더 중요한 부분이 사용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렇다면 카디오코인의 사용처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쓰여질지 좀 여쭤봐도 괜찮나요? 소비자 차원에서는 이제 엔드 유저죠. 그러니까 이제 운동이나 아니면은 뭔가를 구매하면서 얻게 된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저희 이제 폐쇄몰이라고 하는 저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이 저희 가상화폐를 이제 암호화폐를 쓰게 돼 있고요. 네네. 또는 이제 굳이 나는 우리 뭐 카디오코인이 운영하는 또는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어떤 그런 유통 채널을 쓰는 거를 나는 싫다라고 하는 고객분들은 이제 거래소에서 팔 수 있고요. 네. 또는 이제 이런 쓴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고객들뿐만 아니라 뭐 보험회사나 아니면 이제 고용주 같은 분들은 본인의 고객들 또는 본인의 어떤 인플로이들한테 그런 보상을 주는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인상 깊었던 서비스 중 하나가 이제 카디오코인으로 보험료를 조금 절감해준다는 서비스 중 하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 네, 그래서 인슈얼텍 쪽에서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이제 11월 달에 법안이 풀리면서 이제 작년에 굉장히 많은 보험사들이 이런 시도를 하게 됐고요. 네네. 중국이나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운동을 하는 분들한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운동을 함에 따라가지고 뭔가를 할인해준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데이터를 속이기 위해서 운동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웨어러블 같은 거 가지고 이제 운동량을 증명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손목을 흔들든지 아니면은 개한테 치워주든지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서는 회사에 개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예, 강아지들한테 한 3개, 4개씩 직원들이 이렇게 몰래 달아주고 뛰어다니는 걸 많이 목격을 했어요. 네네네. 그거를 좀 막자.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려면은 시장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굉장히 좋은 기술로 풀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풀자라고 해가지고 카디오코인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정말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은 보험 서비스 관련해서 이제 채굴 난이도 조정이라는 개념이 이제 접목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네.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채굴량을 조절함으로써 암호화폐 변동성에 대처한다라는 개념에서 비롯된 서비스인데, 네네네. 물론 서비스를 이제 변동성에 대처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좋지만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채굴량이 줄어든다 그럼 내가 더 운동을 해야 되네 이런 개념으로 와닿을 수 있거든요. 네네. 이런 좀 오해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럼 저희도 스테이블 코인의 형태를 좀 띄워볼까라는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서비스를 처음 도입하는 시기 때 결국은 저희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패깅 형태를 우리 코인의 어떤 거래소에서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자. 일주일에 보통 2번 정도에서 3번 정도 오시는 고객들이 한 달 동안에 약 피아머니로 이제 한 2만 원 정도, 20달러 정도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자. 라고 하게 됐고, 여기 이렇게 됐을 때 좀 좋은 거 하나는 가격이 싸게 되면은 만약에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카디오 코인의 거래는 내려가지만
그 거래 가격은 내려가지만 이제 그 채굴되는 양은 좀 늘어나게 됩니다. 아,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초기서부터 그런 엔드 유저 고객들이 생기진 않겠지만 저희가 좀 알려지고 서비스가 이제 브랜드가 알려지게 되면은 최근에 가격이 떨어졌으니 나는 거기 가가지고 짐에 가가지고 운동화 좀더 많이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더리움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난이도가 굉장히 쉬울 때에는 많은 코인이 보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거래가 낮다라는 이야기는 거래 가격이 낮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인지도가 떨어졌으니 그러면 고객들이 나가가지고 더 운동을 많이 하게 아, 함으로써 오히려 오히려 반대로 되게 반대로 되는 되네. 결과가 아, 나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적용을 하게 되면은 네네. 아 저희가 그 어떤 시장에서의 가격을 저희가 조정하지도 못하지만 네네. 이런 부분들을 고객의 손에서 어떤 그 핸들링 할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의 형태는 쓰지 않고 오히려 플럭체이션 좀 두자. 아, 네네.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하락장일 네. 때는 조금 더 많이 운동을 해서 채굴을 그렇죠. 하고 예. 상승장일 때 조금 덜 해도 네네, 괜찮은. 맞습니다. 네네네. 네, 채굴기 그리고 뭐 보험 상품 도입 다음으로 기획 중 카디어 코인이 기획 중인 부분이 이제 식품 업체 이제 맞습니다. 네. 식품 업계 이제 도입인데 네네네. 식품 공급업체 파트너십 도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 상황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라고 평가가 맞습니다. 되는 부분 중 네네네. 하나예요. 이 네네네. 식품 업계를 좀 뚫기 위해서 카디어 코인에서 직접적으로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사업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 저희가 이제 짐에서 저희 고객들을 들어오시는 분들의 대부분 이제 그 평균을 보게 되면은 40대 이후 분들이 꽤 많으세요. 아, 네. 네네. 물론 이제 그 웰루킹을 위해서 핏한 분들은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주 고객층들이 이제 기혼 여성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뭔가를 그냥 에어드랍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그 코인을 얻었어요.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몇개 이제 저희 안테나숍에서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런 분들이 무언가를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특히나 그게 건강에 관련되더라 했을 때 굉장히 이게 매력도가 높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면은 마진폭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윤도 많이 남고 네. 그리고 이 건강식품을 거래하기 위해서 저희가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원짜리 식품이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100% 코인으로 다 결제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면 저희 카디오 헬스케어 카디오 코인의 회사의 재정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잘 커버하기 위해서 마진 정도만 저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유통 시장에서 저희 폐쇄몰 안에서 저희가 마진을 최대한을 줄인 다음에 이거를 고객들한테 저희가 서비스를 오히려 거꾸로 해드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거는 이제 페이즈 1, 그러니까 첫 번째 서비스는 그렇게 가다가 좀더 저희가 알려지고 브랜드가 이제 좀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예전에 모 회사에서 이제 무슨 캐시백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그 제품을 생산하시는 어떤 그런 회사들이랑 파트너십을 맺고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됐을 때는 이게 내 심장 건강, 특히나 이제 내 전체적인 건강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 마크를 이용해서 이제 그 알릴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구매하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저희 코인이 그 고객분들 지갑에 쌓일 수 있고 이런 형태로 저희가 좀 페이즈를 나눠서 예, 그 식품 산업 쪽은 진입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기획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여쭤보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질문 중 하나가 왜 블록체인 기술을 쓰고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항상 여쭤보거든요. 그렇다면 카디오 코인에서 블록체인 기술, 다른 말로는 이제 분산 원장, 디지털 분산 원장 기술인데 이 분산 원장이라는 개념이 카디오 코인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이점으로 좀 발현되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물론 이제 그 가장 쉽게는 리워드를 하게 되는 이제 뭐 토큰 또는 코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이런 그 대격은 그 디지털 에셋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상으로서 코인으로 드리는 거고 이 코인을 드리는 주체는 이제 인슈런스 컴퍼니나 아니면은 이제 그아 이제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가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운동을 했음 또는 그 건강에 좋은 식품을 샀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 그 시점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거로 계속 데이터가 지나감에도 있어서도 아무도 이걸 건드리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디지털 에셋이 머니로 되는 순간 이 지나간 데이터마저도 누군가 건드려가지고 돈으로 또 이렇게 프라우드를 만들 생각을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또 게다가
이게 저희가 물론 이제 저희 회사 안에서도 저희가 직원들은 이제 잘그 관리를 하겠지만 이게 오프체인에서 온체인으로 들어오기 전에 어떤 데이터에 대한 프라우드가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난 데이터는 확실하게 우리가 검증을 해가지고 블록에 넣자. 아, 그리고 네네네. 이게 운동 데이터나 아니면 본인의 이제 민감 정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법들이 조금씩 틀리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본인의 데이터는 그 지나간 데이터라 하더라도 내가 원하면은 지울 수 있어야 돼요. 네네네. 근데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술들은 지난 데이터를 누구든지 지울 수 없다라는 어떤 장점이 또 있지만 이게 헬스케어 데이터 쪽에서는 단점이 될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오프체인 쪽에서 관리를 하고 이 부분이 참이다라고 하는 해시값만 저희가 이제 블록에다가 담기는 그런 형태로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을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큰 경제의 보상이라는 개념과 불가변성, 블록체인 기술의 불가변성을 좀 그런 이점들을 취하신 부분인 거네요. 근데 그 민감 정보라고 하는 부분들도 역시 이제 그 정부의 레귤레이션을 따라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그 하이브리드 형태로 좀 적합하게 이용을 한 겁니다. Now, switching gears to you, Michael. It's weird switching to English, but now it's like everybody nowadays go to the gym, right? Well, I'd say register at the gym, right? But it's not uncommon to see people register at the gym and not go. Now, do you believe that mining cryptocurrencies is a enough motivation to bring people back to the gym? Well, I've got to tell you, like, I've done that enough where I've signed up and not gone for a while, so I completely understand the consumer sentiment in the space. But as to your question, will cryptocurrency bring users to the gym? I think humans are foundationally incentive-driven creatures. And on the one hand, if people are spending a lot of money for their gym membership or, personal training, that's going to motivate them to go to the gym because they've already spent that money. But as you mentioned, that adherence is very low because we're not exactly the most adherent creatures to our self-benefit. And on the other hand, I think there's a reward-based sort of incentive, right? And that's what we're offering. You have to work out, you know that you spent this money, but it's hard for you to go. But on the other hand, if you do go, you're going to be making, actual tangible money in the form of cryptocurrency. And when we surveyed 1,000 people, all gym goers, about our service, 95% of them responded that this actually would get them to go to the gym. So we have seen pretty good early response with the consumers. Now, you would have to, if you decide to implement the concept of cryptocurrency into the field of like working out or gyms, fitness clubs maybe, it would take a lot to change the perspective, to change the way people look at cryptocurrencies or even getting rewarded for working out. Now, are you guys taking any specific strategies to spread out the ideology behind CardioCoin? I think when people think cryptocurrency, they think Bitcoin, they think Ethereum. Now, obviously, the focus is shifting more to really value-driven tokens, utility tokens like crypto, like CardioCoin. But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right? So when we're talking about that village, in our industry right now, it's the fitness centers, the gyms, right? And they're going to be a big part of the push for consumers to go and work out and to be healthy and to be incentivized to work out. So we reward not only the end users for using our service, but we also reward the franchises, the franchise owners, to actually help, change that kind of perspective and help the users adhere to the workout. Now, when it comes to healthcare-related blockchain projects, there are a lot currently out in the field. Now, then what is original about CardioCoin? What's the originality behind your project? I think Daniel alluded to this a little bit earlier. You have previous solutions that try to use smartphone apps or wearables, and inevitably, because fraud is so easy on those kinds of devices, you get people, attaching your Fitbit to a dog and going to work or multiple dogs. Or putting it on like an egg whisker, and just and rolling that around and rolling up your rewards. But our focus is, let's validate that data. Let's make that data
therefore more valuable. Because a lot of, you know, a lot of what we're trying to do isn't new in and of itself. As Daniel mentioned earlier, there are a lot of insurance players in this space that have programs and services that reward users for working out a certain amount. But as I mentioned, the problem therein lies in the way that data is collected and verified. So for us, we provide a simple hardware solution entering the market through treadmills in the indoor fitness industry that will actually validate that workout data off-chain and on-chain. And by raising the value of that data, that makes it that much more valuable for the primary users of that data, like insurance companies. One thing I was interested about was how you track or prevent people from frauding the data collected by the treadmills. Now, would you care to explain how you guys managed to, well, prevent people from like putting wearable watches on a dog or something? So, on a treadmill, let's say, you know, if it was just a normal treadmill, and if you run on that treadmill and you get cardio coin as a reward, obviously there's going to be people that just turn the treadmill on and go to the bathroom and kind of, you know, let it rack up the points for you, right? Not unlike the egg whisker scenario. So our solution first is a hardware device. Very simple to install onto a treadmill. It uses laser and vibration sensors with our patented technology to actually make sure that there is someone on the treadmill running. We analyze the patterns of their running and and a couple of other facets to the workout to make sure that, you know, they are actually you know, getting their workout in and then getting the bang for the buck. Now, how is the expansion status then? Are you guys currently in a partnership with certain like fitness gyms or something? We can't disclose specific names yet, but you know, we have signed partnership agreements with many fitness centers, many of the sort of token demanders in the space, like insurance companies that we're in talks with. So you know, it's early for us right now, but traction is looking good, and in terms of how we sort of go to market, as I mentioned before, you know, Korea is our home base right now, but both of our roots sort of stem from Silicon Valley as well. So expect us to be in gyms on both sides of the world. Now, a solid project, I am sure of it now, but as you guys will be launching your service soon, would you care to leave your last comment to our Token Post viewers so that they will pay attention to CardioPoint? So for our global viewers, thanks for tuning in to Token Post, and thank you, Token Post, for having us today. Really appreciate it. Yeah. You know, it's not easy to be healthy, and we want to do our part to make it a little bit easier. So stay tuned and expect great things from us. Thanks. Yeah. 전 세계에 한 20만 개 정도의 피트니스 짐이 있고 2억 명 정도의 회원들이 지금도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가 뭐 MVP 이제 그 간단한 프로토타입이 하지만 저희가 설치해 놓고 고객분들한테 반응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한 짐 오너분들도 굉장히 이제 빨리 설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이 프로젝트에 대한 뭐 펀드나 이런 부분들 또한 이제 서비스에 대한 개발 빨리 완료를 하고 저희 서비스가 하루빨리 20만 개 글로벌 20만 개 피트니스 짐에 설치가 되고 그 많은 고객분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 팀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디오코인의 박희재 대표님과 마이클 이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